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야동업계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강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해를 한 부모나 양부모나 누구든지 신상 정보와 사진, 실명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네. 거의 웬만한 사건들이 네. 다 공개가 돼요. 그렇죠. 네. 한국은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친절하죠. 그렇죠. 네, 네. 범죄를 저질러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맞아. 선심 쓰듯이 성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모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정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 결국은 애가 죽어야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그것도 그냥 그렇죠. 가정 내 폭력, 학대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아예 뭐 기사도 안 되죠, 사실. 그렇죠. 네, 네. 이게 또 이 범죄자가 언론의 얼굴에 노출될까봐 아주 그냥 꽁꽁 가려줍니다. 맞아요. 네. 절대 저 네. 지금도 그렇죠. 계속 국민도 네. 보면은 그렇죠. 또 엄마 계속 네. 성모씨라고만 나오지 네. 얼굴도 가려주고. 않죠. 네. 네. 근데 얼마나 관대한지 희대 성범죄자 조두순도 12년형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술에 취해서 심신 미약 상태라고 팍팍 우기면은 이 사람을 죽여도 몇 년밖에 안 나오는 게 이게 참. 뭐 같은 경우죠. 네, 뭐 같은 경우예요. 미국은요. 네. 그쵸, 처벌이 너무 약해요. 그렇죠. 네. 미국은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여긴 가중처벌이 있어서 막 몇백 그렇죠. 년이 나오잖아요. 네. 가해자 얼굴, 신원, 네. 예전에 어디서 살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걸 전부 다 까발려줍니다. 그러니까요. 속 시원하게. 이번에 애틀랜타 사건도 보면은 바로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보호는 피해자가 받는 것이지 가해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 아동범죄는 좀 주마다 다른데 최소 2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에서. 네. 네네. 우선 아동학대 또는 그 방치가 의심되면은 뉴욕시에서는 아동서비스국에 연계를 해서 바로 이제 그거를 현장을 나오죠. 네. 검사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빠르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빠르게 조사가 이루어져요. 병원에서 아이가 다쳤다. 병원에 다친 아이를 데려왔다. 그러면 놀다가 다친 걸 수도 있지만 의사는 혹시나 모를 한 가지 그걸 염두에 두고 왜 다쳤냐, 어떻게 다쳤냐, 다쳤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 이런 것들 명명백백하게 그렇죠. 캐 묻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아이들 보고 뭐 조금 다쳤으면 이게 네. 바로 신고가 돼요. 맞아요. 조사가 나와요. 이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서 나 어제 엄마한테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절대로 이거를 어 그랬어 아팠어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인들 경우도 네. 우리는 이제 체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니까 네. 이제 아이는 그걸 갖다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래서 한번 신고가 된 지역이 있어요. 뉴욕시에서. 많아요.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들이 이게 난감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신고됐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 아이에게 넘어져서 생겼을 수도 있는 어떤 상처라든가 뭔가 발견이 되잖아요. 경찰 조사 나오고 난리 나요. 그럼요. 이거 네.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제 요 얘기도 이따가 해드릴 테지만 아, 예, 예. 일단 이 아동학대가 접수되면요. 가해 혐의자가 무죄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학대자로 간주를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식으로 매를 들었을 경우에는 학대자, 가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경찰이 무조건 체포되십니다. 맞아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우리가 좀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미국의 어린이들한테 뭐 안전한 나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한 해에 약 70만 명의 어린이가 학대, 방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대응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하고 출동한 경찰이 오면은 좀 이렇게 부모와 경찰 사이도 좀 껄끄럽죠. 네, 나는 그냥 훈육한 건데 나를 약간 아동학대자로 볼 수 있는 그런 껄끄러운 면도 있고 학교에 뭐 소셜 선생님이 애가 맞았다고 그래서 저는 신고했어요. 전 저의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뭐 그런 걸로 나 저렇게 신고를 해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를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전화기를 드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네. 맞아요. 그쵸? 여기는 진짜 신고가 옆집 사람들도 신고 잘하고요. 맞아요. 학교에서도 신고 너무 잘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인이 같은 경우도 여러 번 그 아이 그 뭐죠?
유아원 아니고 데이케어에 예. 거기서도 이제 선생님이 여러 번 신고를 했었죠. 맞아요. 근데 그 엄마가 너무 강력하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들어오지 못했던 부분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미국은 신고를 하면 조사가 아주 정확하게 그럼요. 들어갑니다. 네. 네. 우선은 분리가 되고요. 부모와 맞아요? 자식이. 네. 이거에 대해서 그 신고 이후의 조치들이 굉장히 엄격한데 맞아요. 한국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집안일이다 맞아. 이렇게 돼서 부모가 네. 내 자식인데 그 친권에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네네. 않으니까 아무리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린이 학대 방치 관련 사례 보면은요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 라스베가스에서 20대 엄마가 한 살 아이 기억나실까 모르겠다 한 살 아이를 차에 태우고 120마일로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에 잡혔는데 이제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음주운전 하다가 충돌을 했거든요. 난폭 운전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로 이 엄마를 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식이지만 살인 혐의가 되는 그렇죠. 거죠.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나 살해 그 죽음에까지 이르르게 했다는 그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캐묻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요. 네. 네. 1급 살인죄를 적용해서 이제 무기징역까지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입양한 아이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굶어 죽인 가르시아 부부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부부도 아유 나는 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다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애를 잘 못 먹였어요 라고 울고불고 그랬지만 판사가 이건 명확한 살인죄고 너네들은 살인마야 라고 하면서 중신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네,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얘기할 것은요 우리 한인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차 안에 아이만 두고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잠깐이니까 네, 잠깐도 안 돼요. 주유소에 돈 내러 가는 그 순간도 안 됩니다. 네. 담배 피러 문 앞에 나오시는 것도 안 돼요. 그렇죠. 네, 학교에 아이 픽업하는데 작은 애가 뒤에 자고 있으니까 카시트에 놓고 가시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아이 뺏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가 돼서 못 보실 수도 있고요. 맞아요.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아이 요 잠깐 괜찮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은 다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잠깐 두고 뭐 네. 볼일 보시잖아요. 그리고 애가 자고 있으니까 큰일 미국은 나요. 절대 안 돼. 큰일 나요. 네. 애가 자고 있다가 짧은 순간에 여름 한여름에 그 안에서 질식해서 그렇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지만 하여간 절대 안 되는 그쵸? 상황이고 그 차를 누가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다못해 카시트에 안 앉히면 그것도 그럼요. 다 네. 적발입니다. 그럼요. 네. 그 다음에 훈육이란 이름으로 체벌하시는 거 요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네. 손바닥 때리고 다리 때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우리는 정말 애가 잘 되는 마음에서 했는데 아까처럼 멍이 들었다던가 맞아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정말 학교 선생님이 힘듭니다. 그거를 그냥 봐서 그냥 넘기질 않거든요. 그냥 넘기지 않아요. 네, 저 어디다, 아는 분도 네. 애가 멍이 든 거예요. 혼났어요 엄마한테. 밤 늦게 돌아다니다가 혼났어요. 근데 선생님 너 거기 왜 멍들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어제 때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동국에서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정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네. 힘드셨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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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거 아세요? 네. 이제 워낙 옆집에서 아이를 때리면 애가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옆집에서 바로 신고 들어가거든요. 네, 네, 네. 들었는데 저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를 때릴 때 그 트래시캔 그 플라스틱 통 같은 거 있죠. 네네. 이렇게 기다랑 그걸 아이한테 씌워놓고 아이고. 소리 밖으로 한다. 그렇게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령들이 또 나름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가정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네. 참 아이들 많이 훈육해요. 네, 사실은 네.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들 때린다고 하는 얘기도 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우스갯소리 네. 너 한국 가면 아주 그냥 가만 안 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목욕하는 것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목욕? 네, 목욕하는 거. 이제 우리 부모가 자녀를 깨끗하게 혼자서 못 씻으니까 깨끗하게 네. 씻겨주려고 이제 씻겨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한국적인 사고인 거죠.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다른 성에 가진 부모가 씻겨주는 거 그리고 한 침대에서 자는 거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그런 게 있죠. 또 그
형 남매들끼리 어, 같은 욕탕에 넣는 거. 네, 남매들끼리 같은 방 쓰는 거. 어, 같은 방 쓰는 거. 이런 거 다 네. 만약에 뭐 수시로 누가 검사가 나오 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게 발견이 되면 그럼요. 그런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네. 아이들 귀엽다고 욕탕에다가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같이 넣고 씻기는 거 가끔 SNS에 종종 보는데 그것 정말 위험하신 행동이에요. 그거 집에서만 보세요. 그렇게 씻기시려면 SNS에 올리시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있고. 위험하고요. 이거 누가 마음먹고 어디에 신고하려고 그러면 신고해서 처벌받으실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뽀뽀하고 만져주고 내 새끼 이것도 안 돼요. 맞아요. 네, 이것도 특히 위험해요. 뭐 다른 집 아이 예쁘다고 네. 이렇게 터치하고 이런 거 안 돼요. 안 되죠. 아, 우리는 아이고, 예쁘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엄마 닮았죠. 막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실제로 이 친구의 부모가 신고한 사례도 있어요. 아 진짜.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법으로 몇 살까지는 샤워 시켜도 되고 몇 살까지 내 옆에 두고 자도 이런 건 없지만 아이가 혼자서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집에 아이들만 혼자 두는 거. 아, 그렇죠.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에 잠깐 두고 엄마 장보러 갔다 올게, 일하러 갔다 올게 이런 분들 많으신데 맞아. 일단 주마다 아이들이 집에 혼자 머물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다 다르긴 합니다. 그쵸. 나이대가 네. 좀 약간씩 다르긴 하죠. 근데 보통은 한 13살?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12살 미만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13세 이상은 집에 잠깐씩 머물러도 되지만 12살 이하의 아이들은 혼자 집에 있으면 네, 안 큰일 돼요. 납니다. 특히 이 12살 이하의 아이가 그보다 더 어린 동생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안 돼요. 그렇죠. 네,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처음에 네. 그런 얘기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특히 목사님 가정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 새벽 기도 가시잖아요. 네. 근데 부부가 다 새벽 기도를 가니까 아이들만 또 아이들 자고 있으니까 아이들만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럴 때 꼭 아이들이 깨요. 그러면 이제 깼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울면서 그쵸. 동네 방에 울고 나오면 이제 옆집에서 신공 들어가.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네. 목사님들 부부나 아이고. 이런 분들이 경찰에 많이 끌려다니셨다는 얘기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요즘엔 또 많이 아시니까 맞아요. 이런 거 이제 조금 조심하시죠. 어,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만 밖에 너 동네 한 바퀴 돌고 와 하시는 분이 계셔요. 애들끼리 못 다니죠. 저희 동네에도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아, 유튜브를 나중에 뉴욕미닛을 보시면은 본인의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 네, 요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이들 그렇죠. 뭐 심부름 10살 된 아이를 심부름 혼자 보낸다든지 아, 이런 것들 다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더보기란 누르시면은 아동학대 사례가 의심됐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차트 한국어로 된 차트랑 아동학대 주별 대표 신고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주변에도 아동학대 사례가 조금 의심된다면은 신고정신도 그렇죠. 네. 필요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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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좀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현명하게 네,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